주식 심화론 금요일 오늘 주제 확인해 보시죠. 가까워진 메가 캐리어 탄생 합병 시너지 효과 유효. 한국항공대학교 최정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차관 출신이신 최정호 교수님 오늘 또 여러 이야기 해주실 텐데요. 먼저 초대형 공용항공사의 탄생을 기다려왔는데 해를 또 넘길 것 같습니다. 해외 경쟁 당국의 승인 상황들을 좀 살펴볼까요? 네,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통합하기 위해서는 그 경쟁 당국의 기업 결합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총 14개국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 지금 9개국은 받았습니다. 싱가포르, 네. 호주, 태국 이런 동남아 국가는 받았는데 아직 5개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미국과 EU, 영국, 중국, 일본이 지금 남아 있고요. 최근에 보도에 따르면 이제 영국의 경우에는 빠르면 내년 1월, 늦어도 3월까지는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4개국이 이제 남게 되는데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그런 또 항공 입장에서는 중요한 나라들이 지금 남아 있어서 우리가 예의 주시해야 될 상황이고 이게 빨리 마무리돼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영국 쪽에서는 일단 뭐 그래도 최대한 빨리 심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또 영국 쪽에서 제시하는 내용들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뭐 잘 아시는 대로 이제 경쟁 당국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를 보고 있는데 첫째는 이게 통합으로 인해서 통합 이전보다 소비자 편익이 줄어들면 안 됩니다. 네. 훼손되면 안 된다는 첫째가 있어서 독과점 우려에 따른 요금 인상 이걸 가장 크게 걱정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경쟁 제한에 대한 그런 노선, 운수권과 슬랏을 양도하도록 그렇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외국 경쟁 당국의 경우는 자국 국적 항공사의 그 보호를 어떻게 할 거냐, 자국 항공사를 어떻게 경쟁력을 높일 거냐 이런 차원에서 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독과점에 대한 우려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심사를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네, 해서 그렇습니다. 소비자의 편익이 합병 이후에 줄어들면 안 된다는 관점과 또 이렇게 합병을 했을 때 그 자국에 있는 항공사들이 큰 피해를 겪지 않을지에 대해서 심사를 한다는 건데요. 영국 같은 경우는 내년 초반에 이 심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 남아있는 건 중요한 국가들, 미국과 유럽연합, 또 중국과 일본 네. 4개국이 남아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년이 넘도록 인수합병을 매듭 짓지 못하고 있는데요. 배경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2000년 9월에 그 ADC 현상과 그 통합이 인수합병이 M&A가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국적항공사 이 기간산업을 살리자 아시아나가 누적된 적자로 인해서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당해 2000년 11월에 산업경쟁력 강화위원회를 통해서 이걸 살리겠다 해서 통합을 결정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그게 지금부터 2년이 벌써 넘은 시점이거든요. 그러면 상당한 기간이 지금 지나서 이건 빨리 조속히 이제 마무리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그 생각이 됩니다. 또 잘 아시는 대로 이 글로벌 항공시장은 이제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많이 다릅니다. 지금 경쟁력이 엄청나게 세져 있어서 이 규모의 경제를 통한 우리나라 국적항공사의 경쟁력을 어떻게 높이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항공산업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국가 차원에서도 이 통합을 결정했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게 조속히 마무리돼서 우리 국적항공사의 국제 경쟁력도 높이고 또 통합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거둬서 우리 소비자 편익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빨리 마무리됐으면 하는 네. 바람입니다. 네, 뭐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데 해외 쪽에서는 어쨌든 그 심사를 위한 과정과 시간은 좀 필요한 건 사실이었던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2년이 걸렸고 앞으로도 좀 더 시간은 필요할 거라고 보실까요? 외국의 경우에도 이제 대한항공의 경우에 이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야 너희 나라는 어떻게 하냐 네. 그 결과를 보고 하겠다 이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공정위가 심사가 된 게 금년 2월입니다. 그러니까 아, 우리나라도... 대한항공이 신청한 이후에 예. 한 1년 이상이 걸렸어요. 좀 네네. 많이 걸렸죠. 그 이후에 이제 외국의 심사가 이제 본격화되고 있어서 특히 이제 5개국이 남았는데 서로 간에 네. 이제 눈치 보는 것도 있고 이제 자국 항공사하고의 또 협의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이 걸려서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빨리 마무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다소간에 수개월의 시간은 앞으로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재무상으로 아시아나 항공의 재무가 좀 위태위태했었는데요. 그 이 합병을 결정할 당시에 2020년 당시에 부채가 11조 원이 넘었었군요. 예, 그런 상황이었고 그 이후에 좀 영업이익 적자가 그 전후로 해서 좀 이어졌습니다. 2019년, 2020년 아시아나항공 적자를 보였고요. 지난해부터 흑자 전환하면서 올해는 좀 흑자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다행히도 아시아나항공의 실적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도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합니다. 이 전망치로 보시면 거의 뭐 5배 정도 영업이익이 올해 좀 다시 회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영국의 경쟁시장청에서 사실상 승인 판정이 최근에 나와서 이 뉴스가 나오면서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한진칼까지 주가의 움직임이 좀 좋게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나머지 심사국들에게 긍정적인 영향 줄 수 있을까요? 예, 두 가지 측면인데요. 일단 이제 영국의 심사가 끝났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저희한테 좀 아픈 상황이죠. 대한항공이 10회, 영국 런던의 경우에, 네. 아시아나가 이제 7회를, 총 17회를 지금 다니고 있는데, 버진 애틀랜틱 항공사에 7개 노선을 양도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결정이 됐다고 이제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통합의 시너지 효과는 좀 줄어들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영국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4개 국가에 대해서 속도적인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그런 시그널이 될 것을 보고 있고, 이제 다른 나라들도 빨리 속도를 내야 된다는 이제 그런 우리의 요구가 이제 가능할 걸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내용적인 차원에서는 이제 영국에서 17개 런던 취항 노선 중에서 7개를 양도를 요구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게 철저하게 자국의 국제항공사 이익 중심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지금 아직 심사가 중인 나라에 대한 그런 것도 예의주시해야 되고 우리 항공사뿐만 아니라 정부 당국도 좀 여기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영국 현지 항공사의 일부 슬롯을 양도하는 조건 하에 이 합병을 사실상 승인한 건데 이렇게 되면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시너지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7개 중에서 이제 17개 중에서 7개를 내주기 때문에 네. 시너지 효과가 줄 수 있습니다. 이제 통상 이제 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장거리 노선을 취항할 경우에 한 20분 정도의 시간차가 있습니다. 이제 대한항공이 10시에 출발하면 아시아나가 이제 10시 20분에 출발하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통합될 경우에는 시간대를 굉장히 폭넓게 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10시에 출발하거나 그렇게 되어 있는 걸 이제 9시나 11시나 이렇게 다양하게 해서 소비자의 선택폭을 넓힐 수 있는데 7개 노선을 이제 줘야 되기 때문에 통합의 시너지 효과는 매우 이제 줄어들었다 보고 특히 런던 같은 경우는 이제 브리티시 항공이 이미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 이제 버진 어틀랜틱이 또 추가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더 이제 그 항공 노선을 이제 지키기 위한 그런 경쟁력 제고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버진 어틀랜틱이 대한항공이 소속되어 있는 그 스카이팀 일원입니다. 이제 최근에 가입을 해서. 그래서 같은 팀 일원이면 이제 네. 코드쉐어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수익성을 이제 공유한다든지, 이제 운항 노선을 이렇게 다양화한다든지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노력 또한 대한항공 차원에서 앞으로 기울여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 이 영국 노선의 슬롯 양도로 인해서 경쟁자가 더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좀 경쟁력 제고나 어떤 그 합병에 대한 시너지가 좀 감소할 수 있는 그런 좀 우려를 할 수 있는 대목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버진 애틀랜틱이라는 슬롯을 양도받는 쪽이 대한항공과 같은 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수익까지도 공유를 하는 팀이라는 게. 네, 이제. 예. 또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공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예. 이제 코드쉐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해서 네. 이제 같이 팀 일원으로 이제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이제 과정이 남아 있는 거. 네, 그래도 뭐 오롯이 7개 노선을 대한항공에 가져가서 운항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확실히 수익이 주는 건 사실이고요. 맞습니다. 예, 그런 상황입니다. 경쟁이 좀 더 치열해졌는데요. 걸림돌로 남아있는 국가들 가운데서 중국이 꼽히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쪽에서 정치적인 요소를 좀 개입해서 뭔가 심사를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교수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그런 우려가 있는 건 뭐 저도 들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이제 정치적인 그런 입장이 반영이 안 되는 게 이제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외국의 경쟁 당국의 심사는 이제 철저한 자국 항공 산업의 보호와 육성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중국 역시 결정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공정위에서 우리 경쟁 제한 노선이라고 봐서 중국의 5개 노선을 지정을 했고 이 5개 노선에 대해서는 이제 경쟁 항공사가 이제 슬랏과 운수권을 요구하면 대한항공은 그 내줘야 됩니다. 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부산 칭따오라든가 서울 장자재 구간은 지금 취약하고 있는 경쟁사 없기 때문에 이 노선이 과연 어느 항공사가 취항을 할 의사가 있는지 중국이 과연 이제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두고 볼 일이고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 공정위가 했다고 해서 중국도 똑같은 그런 노선에 대해서 심사하지 않고 이제 자기 국적사, 자국의 국적사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이제 어떤 요구를 할지는 이제 저희가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중국이 굉장히 이제 항공협정을 통해서 노선과 이제 운수권 이런 것들을 가져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이제 취항 새로운 노선을 개설한다든지 네. 증편 이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예. 중국 경쟁 당국의 심사 저희가 잘 지켜봐야 될 걸로 보고 있고 이것도 역시 이제 우리 외교적인 노력이 같이 정부 차원의 노력도 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사안이 되겠고요. 중국 쪽에서는 정치적인 어떤 요소가 개입하기보다는 어떤 자국의 산업의 이익을 좀 계산해서 결정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네요. 그래도 지금 그 경쟁사가 없는 그 노선 같은 경우는 앞으로 취향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예를 들어 주셨던 부산 칭따오라든가 서울 장자재. 예. 그 이제 이제 이걸 포함해서 5개 노선의 경우는 이제 네. 우리 공정위가 경쟁 제한 노선 독과점을 위해서 뭐 운임 인상 등 이런 우려가 있어서 예. 새로운 항공사한테 양도해야 된다고 이제 의무를 부과했기 때문에 네. 이제 새로 취항하려는 항공사가 10년 내에 있다면 그걸 네. 이제 양도를 해야 되고. 아, 그럼 대한항공에서 내주는 노선이군요. 내주는 그것도. 겁니다. 아, 그러니까 네. 이제 그 우리나라 공정위가 금년 2월에 결정한 사항이 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통합하면서 경쟁이 독과점이 우려돼서 50% 이상 많이 시장 점유율이 높아서 경쟁이 우려된다. 경쟁력이 좀 너무 앞서서 요금 인상 등 이게 소비자 편익이 저희들 우려가 있다고 본 노선이 총 40개입니다. 그중에서 국제선이 26개, 국내선이 이제 제주를 기점으로 한 여러 가지 국내선 노선인데 그 14개, 그래서 국제선 26개, 국내선 14개 총 40개를 경쟁이 우려돼 제한이 필요한 노선이라고 해서 대한항공 너희가 갖고 있지 말고 다른 항공사 요구하면 넘겨줘라 이렇게 의무를 부과한 그런 사항입니다. 네, 다른 국가들은 어떻게 또 진행을 하게 될까요?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는 또 어떤 방식으로 심사를 해나가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실까요? 그 역시 뭐 같은 잣대를 댈 거고. 네. 특히 이제 미국과 일본, 이제 유럽, 이제 중국은 아까 말씀드렸고 그게 남아 있는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이제 오픈스카이 협정이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오픈스카이 협정이 체결이 되면 잘 아시는 대로 항공사가 정부의 어떤 당국 간의 항공협정이 없이도 항공사가 취향하고자 하면 그 공항에 여력만 있다면 언제든지 어느 노선이든 어느 도시든 취향할 수 있는 그게 오픈스카이 협정인데 미국과 일본은 그게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뭐 하네다를 제약으로 이제 다 돼 있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누구든지 취향할 수 있다고 하면 이런 경쟁 제한 노선으로 지정을 지금 다섯 개 해 있는데 일본은 한 개, 이제 미국은 다섯 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 이제 크게 이제 받지 않을 거다 이제 이런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제 자국 항공사 보호 입장이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 미국과 일본의 자국의 항공사가 자기한테 유리한 그런 노선을 취향을 희망하는가 이제 이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예의 주시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유럽 같은 경우도 이제 총 6개 노선이 지금 우리 공정위가 했는데 이제 거기는 이제 대부분 바르셀로나를 제외하고 프랑크푸르트라든가 파리, 로마 이런 데 전부 다 외국 항공사가 이제 취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당의 국가에서 이제 그 어느 정도의 경쟁 우려가 있는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아까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자국 항공사의 보호, 자국 이익 확보 이제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노력이 필요하고 이제 우리 항공사가 좀 취약할 수 있다면 네. 이제 좋은 이제 오히려 이제 국익을 보호할 수 있긴 한데. 우리 LCC의 경우에는 아시는 대로 이제 비행기가 장거리를 운항하기 위해서는 커야 됩니다. 그만큼 운항할 수 있는 거리도 커야 되고 이제 그 기단의 그런 여러 가지 효율성도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쉽지 않은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우리나라 국적항공사 LCC를 포함해서 경쟁력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항공산업의 경쟁력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이번 인수합병을 계기로 해서 이렇게 쭉 둘러봤을 때 낮은 수준이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많이 높여야 하는 상황이고요. 좀 이러한 발전을 위해서는 뭐 어떤 자금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항공의 이런 인수 행보에 대해서 또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또 하나 쪽에서 본계약 체결하면서 이제 그 가져가게 됐습니다. 네. 하나 쪽으로 대우조선해양을 가져가게 됐는데요. 기존에 이제 따로 있었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 행보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요? 뭐 조금 다를 걸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현대중공업 이제 대우조선해양 그때 인수와 뭐 닮은 꼴이 아니냐 이제 이런 보도도 이제 났습니다만은 네. 이제 대한항공 경우에는 좀 다를 것으로 보고 있는 이유가 대한항공은 이제 글로벌 경쟁력을 어떻게 갖추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세계 19위 수준인데 이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합해가 통합이 되면 이제 세계 7위의 항공사가 돼서. 규모의 경제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은 이제 뭐 전사적으로 필사적으로 통합에 지금 매달려 있고 꼭 통합이 돼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아시아나의 지금 이제 적자가 좀 뭐 이제 그 리오프닝 돼서 조금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서긴 했습니다만은 적자 규모가 지금 누적된 상태이기 때문에 또 결합 재무제표로 보면 이제 부채 비율이 10%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조만간 조속히 이 통합 작업이 마무리돼야 되고 이제 대한항공은 이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통합은 절대적이다. 이제 그런 네. 입장이기 때문에 네, 네. 대한항공도 지금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글로벌 항공 시장 자체가 뭐 우리나라도 이렇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쳐지게 되면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는 사실 굉장히 큰 뭐 말씀해주신 세계 7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정도 수준이면은 적지 않거든요. 크거든요. 이런 그렇습니다. 규모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전 세계 항공 시장 자체가 메가 캐리어 중심으로 재편이 되고 있다고요. 미국도 역시 그런 행보를 그렇습니다. 보였다고 합니다. 미국도 이제 델타, 유나이티드, 아메리칸, 사우스웨스트로 네 개 대형 항공사로 통합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2008년에 델타와 노스웨스트가 통합이 됐고요. 유나이티드는 2011년에 콘티넨탈 항공을 인수했습니다. 아메리칸웨어 사우스웨스트도 다른 항공사 인수해서 이제 미국 시장은 이제 총 그게 거대한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총 4개로 돼 있고 유럽 시장도 EU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에어프랑스라든가 루프트한자라든가 IAG라든가 리안에어 등 4개 대형 항공사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대형 항공사 메가 캐리어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편되고 있고 특히 우리가 좀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는 이유는 이제 말씀하신 이런 미국과 일본도 그렇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내수 시장이 매출액의 50%가 넘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불과 1,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수 시장이 탄탄하기 때문에 글로벌 경쟁력이 거기다 좀만 더해져도 되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 우리나라 수출 산업하고 무역하고 똑같습니다만은 글로벌 경쟁력, 그러니까 해외 시장을 우리가 확보하지 않고는 내수 시장이 약하기 때문에 이게 살아남을 수 없다. 그래서 경쟁력 확보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항공사 입장에서는 참 어려운 시장이기도 하네요. 우리 내수 자체가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또 글로벌적으로는 경쟁이 굉장히 이렇게 메가 캐리어 방식으로 좀 심화되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이번 기업 결합 심사를 놓고 공정위도 사실 이런 우리 항공사들이 처한 환경들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독과점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보수적인 기준을 만들었는데요. 이런 공정위의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공정 입장에서도 정말 이제 우리 소비자의 편익을 보호하는 차원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항공산업을 이제 보호하고 육성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이제 빨리 공정위 심사가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아마 1년 이상 그렇게 소요가 됐고 대형 항공사가 이 M&A 하는 건 우리나라의 경우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도 듣고 철저한 심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아쉽다고 하는 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1년 이상이 걸렸는데 조금 더 속도를 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한시가 좀 급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 그 경쟁 당국도 대한민국 항공사 간의 통합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공정위가 어떻게 하는지 이제 지켜보고 자기도 결정하겠다 이제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이제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나라 공정위 심사가 좀 빨리 끝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또 이제 우리나라 공정위가 이제 철저하게 소비자 편익 이제 이런 차원에서 이제 봤습니다만 이제 외국 경쟁 당국 이제 자국 항공산업 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는 조금 더 이제 전략적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되지 않았느냐라는 이제 그런 이제 지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뭐 당연한 지적이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국적항공사의 경쟁력을 이제 높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외국 경쟁당국과 협상도 이제 필요하고 특히 이제 우리 공정위가 외국과는 이제 이 보는 그 관점도 좀 다르고 기업 결합 심사 기준도 조금 다르기 때문에 외국 경쟁당국의 심사가 어떻게 나올지는 지금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공정위가 외국 결합 심사 그 결과가 나오면 그걸 종합적으로 보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통합에 따른 경쟁 제한 이상을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항공산업도 육성하고 소비자 편익도 지킬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이고 그런 합리적인 결정이 있기를 고대하고 있고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 경쟁도 치열해지고 그리고 이번 합병 과정에서 일부 노선 같은 경우는 슬롯을 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또 생기고요. 그리고 또 뭐 흑자 전환하긴 했지만 기존의 그 채무들 같은 경우는 금리 때문에 또 이자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항공업계 가운데서 이제 메가 캐리어로 거듭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처한 상황도 그리 녹록치만은 않은데요. 특히 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참 환경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LCC 쪽의 경쟁도 치열해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경쟁은 필요합니다. 네. 경쟁을 할 경우에 이제 소비자가 좋아지는 측면도 있고 또 항공사 자체도 경쟁을 통해서 내부의 어떤 경쟁력 제고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오롯이 기업 성장과 또 소비자 편익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게 이제 경쟁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독과점에 대한 우려를 항상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쟁은 이제 필요한데 이게 지나친 경쟁이 될 경우에는 뭐 재살 깎아 먹는 이제 그런 상황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철저하게 방지해야 될 걸로 보고 있고 이번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통합이 되면 LCC 자체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갖고 있는 LCC가 한 네 개가 이제 통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에어부산, 에어서울, 진에어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회사로 이제 통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 통합된 항공사는 이제 규모의 경제를 조금 더 확보할 거고 이제 나머지 LCC와 이제 경쟁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LCC 간의 이제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당연히 필요할 걸로 보고 있고 이제 대형 FSC, 대형 항공사와 LCC 간에 어떻게 보면 이제 경쟁이 필요하면서 또는 이제 역할 분담이 또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거리 노선의 경우에 모든 LCC가 다 취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 LCC도 이제 장거리 노선을 앞으로 운항을 할 겁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대형 항공사하고 경쟁은 불가피하겠습니다만은 대형 항공사 LCC 간의 이제 전략적인 역할 분담 이제 이런 것도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제 포트폴리오를 잘 짜면 서로 간에 이제 파이가 커지고 시너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국적 항공사 간의 역할 분담 또는 건전한 경쟁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항공 당국 정부에서는 이런 시장이 이제 잘 돌아가도록 감시 감독도 하면서 또는 육성책도 동시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 시기 점차 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도 수개월 정도는 더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거든요. 이렇게 되면 기업 차원에서 어떤 그 앞으로에 대한 전략적인 결정도 늦춰지는 것도 있지만 또 일단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또 항공산업 같은 경우는 빚이 원래 많은 산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채무 부담도 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연결 채무제표 보면 부채 비율이 10%가 넘었고 아시아나만 보더라도 3,782% 금년 3분기 기준으로 볼 때 그리고 부채도 좀 12조 7천억으로 지난 통합 결정 당시보다 뭐 1조 원 이상 크게 늘어났고요. 특히 자본 잠식률이 26% 지금 57%로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게 더 진행이 되고 몇 년간 되면 상법상에 상장도 폐지해야 될 그런 우려가 있고 이게 오로지 이제 통합 항공사의 부담으로 되기 때문에 빨리 이제 조정이 돼야 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채권단의 추가 자금 투자가 필요하지 않나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앞으로의 이제 기업 결합 심사와 연결해서 이것도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통합 항공사가 이제 잘 제대로 이제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이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또는 글로벌 소비자의 편익을 이제 보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차원에서는 보다 이제 추가적인 지원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이 같이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나라 메가 캐리어의 탄생을 앞두고 있습니다. 좀 조속하게 결정이 나와서 완전히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기업 결합 심사가 모두 끝나면 이제는 이제 본격적인 그 메가 캐리어 시대로의 진입인데요. 국내 항공산업에 어떤 의미를 주는 이벤트라고 보십니까?
이게 대형 항공사의 이제 최초의 통합이고, 1988년도에 아시아나가 탄생하면서 대형 항공사 이제 FSC가 이제 두 개가 돼서 경쟁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또 그 이후에 다량의 그 LCC가 등장하면서 우리 항공 시장이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졌고,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이 또한 경쟁이 뭐더 심해졌고, 어떻게 보면 뭐 레드오션이 되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초의 대형 항공사가 최초의 이게 M&A이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의 그 항공 시장은 이제 메가 캐리어로 개편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불가피했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래서 이제 통합이 이제 하기로 된 마당에 어떻게 해서 구미호 경제를 제대로 살려서 통합의 시너지를 내서 대한민국의 국적 항공사가 세계 시장을 더 넓혀갈 수 있고,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 항공 산업이 그냥 운송 시장뿐만 아니라 제작뿐만 아니라 또 정비 시장 이런 항공 연관 산업까지 다 같이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참에 LCC도 이제 국내 시장 또는 동남아 시장을 벗어나서 조금 더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고 경쟁력을 높여가는 그런 대한민국 항공 시장의 경쟁력도 높이고 항공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로 우리가 이걸 삼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저도 이제 국토부에 몸을 담고 있었습니다만, 국토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 차원의 노력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외교부를 포함해서 이 기업 결합심사 지금 5개 국가 남아 있는데 조속히 마무리돼서 이 통합의 시너지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 이제 정부 차원의 그런 노력이 필요한 반면에 이제 대한항공 입장에서도 각국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제 경쟁력을 제고하는 노력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공정위를 포함해서 경쟁당국 우려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독과점이 되면 요금 인상이 될 거라는 우려를 지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대한항공 차원에서 스스로 제어하고 소비자 편익이 더 증진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우려를 불식하고 더 오히려 통합으로 인한 효과가 더 좋아졌다는 이제 해서 국민들이 사랑을 받는 그런 멋진 항공사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그 인수 합병을 통해서 선순환이 일어난다면 정말 그 양대 축으로 FSC 시장을 양분하던 이두 기업의 어떤 중복적인 투자나 이런 것들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그렇습니다. 것들을 좀 효율화하고 구조조정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통합의 효과는 이제 구미호 경제뿐만 아니라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항공기라든가 정비 시장이라든가 그다음 여러 가지 슬랫을 다양하게 구성을 할수 있고, 소비자 이제 동시간대 이제 경쟁이 있으면은 일부 승객들이 몰리는 시간대에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이제 더 다양한 시간대로 분산함으로써 이제 승객들의 이제 항공편 선택할 수 있는 그것도 폭도 넓혀주고 할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분명히 좋은 점이 있고 또 우려되는 점도 있기 때문에 이제 우려되는 점은 이제 정부의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정부가 또 하나 할 일은 이제 항공산업을 육성하는 그런 노력. 항공사로서는 이제 자체 경쟁력을 높이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필요함과 아울러서 이제 그 어떤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이 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모두 그런 면에서 감시도 하면서 지원도 하는 그런 전략적인 그런 사고와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그 때는 온것 같습니다. 그리고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메가 캐리어로 탄생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아직 넘어야 할네 가지 산은 있죠. 미국, 유럽연합, 일본, 중국 등의 심사가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것들 모두 마무리하고 메가 캐리어로서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발전 이끌어 나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한국항공대학교 최정호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2,350선 이탈했다가 회복했습니다. 낙폭을 줄이면서요. 12월에 지지했었던 2,350선을 회복하면서 낙폭 축소가 일어나고 있는 금요일장인데요. 오늘장 마무리 잘하시고요. 다음 주 또 새로운 진행자와 함께 이 시간 잘 심화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